수능완성 4회 빈칸 31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핵심이 되는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그거에 이제 대립적인 내용이 바로 핑크색으로 표시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배경을 딱 설정을 하고 있어. 배경 설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점이 바로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단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명심을 하면서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우리 따라가 보도록 하자. At first glance, 처음 이렇게 얼핏 봤을 때 대학은 can be an awe-inspiring, 어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딱 보면, 처음에 얼핏 딱 보면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얘기야. 그래서 You will enter the almost sacrosanct halls of academics. 자, 그러니까 너는 거의 어떤 신성불가침의 홀로, 학문 세계의 신성불가침의 어떤 홀로 들어갈 것입니다. As the underling. Underling 밑에 나와있지. 아랫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 얘기야. 1학년으로. 이제 초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You have lost your place. 너는 너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뭐로서? 그러니까 상급 학생 중 한 명으로서 고등학교에서.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3학년, 제일 높은 학년에서 이제 완전 저학년, 새내기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상급 학생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너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약간의 문제점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배경에서. 그러면서 You will have to start. 너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대학에서. 뭐 당연한 얘기지? 이제 완전 새내기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You are young. 너는 젊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You may feel insecure. 너는 어떤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얘기네. 이 초짜로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른다는 거야. 너의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또 뭐 You will be tempted. 너는 유혹받을지도 모릅니다. 유혹받을 것입니다. 뭐 하도록? Sacrifice to me. 나를 희생시키도록. For the us.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도록 유혹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네.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해결책이 뭐겠니? 너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마라 이 얘기겠지.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 Don't do it.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주운 거야. 주제인 거야. 주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 Remain blank. 블랭크하게 남아라. 그럼 블랭크하게 남아라 이제 우리가 위에서만 우리가 이제 답을 유추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겠지. 응? 너의 자리를 계속 지켜라. 안정감을 느껴라. 너를 희생시키지 마라. 바로 이 얘기로 가는 거다. 자, 이제 사실 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아래쪽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조금만 읽는다면 더 쉽게 답을 낼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If you are not already independent. 만약 네가 이미 독립적이지 않다면 독립적이지 않다면 develop independence. 그 독립성을 발달시켜라. 아, 이 얘기네. 독립성을 발달시켜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독립적으로 남아라 이 얘기네. 그래서 don't follow the crowd. 군중을 따르지 마라. 이 얘기가 바로 독립적으로 남아라 이 얘기 아니야. Unless, 만약 그것이 명확하게 너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군중을 따르지 마. Your newfound freedom. 너의 새롭게 발견된 그 자유. 자유 해가지고 이건 동격. 어떤 자유야? 그 대학에서의 삶이 줄 수 있는 그 자유는 can lead to your rapid decline. 이끌 수 있어. 너의 급속한 어떤 하락으로, 쇠퇴로. 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이런 대학에서의 자유가 너를 쇠퇴로 이끌 수 있대. 너의 쇠퇴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어떤 문제점이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니?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행위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 If you aren't enough of an individual. 너가 충분한 한 개인이 아니라면 뭐 할 정도로? 생존할 정도로 충분한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독립적으로 유지해라. 이 얘기가 바로 빈칸에 들어간다고 하겠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Remain unique. 독특함으로 남아라.
독특함을 유지해라. 이거네, 이거. 이게 바로 독립적이잖아. 나머지는 될 거 없어. Remain modest. 겸손하게 남아라. 겸손함을 유지해라. 유연해라. 객관적이 되어라. 경쟁적이 되어라. 다른 게 다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뭐 선택지가 있어서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글의 뭐 전체적인 이제 단락 구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경 설정을 했어. 배경 설정으로서 이제 대학에서의 새로운 삶을 얘기하면서 만일 대학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너의 자리를 잃어버린 문제점, 불안하게 느끼는 문제점, 그 다음에 나를 희생시키려고 유혹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독립적으로 남아라. 그러니까 독특함을 유지해라. 이 얘기겠지. 이게 바로 바로 이제 그 주제라고 하겠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시 만일 이런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가 바로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학 생활에서의 어떤 자유가 너를 쇠퇴로 쇠락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단락 정리는 뭐 딱딱 떨어지는 이제 배경, 그 다음에 주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뒷받침이 돼 있는 구조라는 거, 그거 명심하면서 준비하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